아들 데리고 할아버지 오케이. 아, 우리가 이기라. 예. 조선에서 온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사형제 아들 부자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엄마가 되게 그래 생각하고 있지. 아. 그럼 나오냐 가란 말이야. 너들 다 나와. 딸만 여섯, 모두 다 집합시킨 딸 부자 어머니. 나는 내이가 자꾸 곁들켜져.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캐니까 그렇게 되지. 언제쯤 엄마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왜 엄마가 안 해줘서. 친애하는 나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푸른 학이 사한다는 도인들의 이상향.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는 3대째 이어져 오는 서당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훈장님이죠. 나나, 너 많이? 나 나중에 이거 저 유리창 좀 닦자. 백수다, 네가 해야 될 일 있다. 네가 해야 될 일. 저 항아리에 묻혀와. 20살 첫째부터 6살 막내까지 아들 4형제. 나 걸레 그 바구니 들고 와. 이거 유리 닦으려면. 사내 녀석들 키우다 보니 여렸던 아내는 거칠어졌습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오마를 삶아줄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집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반발을 입어. 안주인 말씀 떨어지면 제각 아이들 모아 움직이는 행동대장 훈장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빼가지고 이러면 되지. 그걸 왜 매달려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 옛날 초등학교 때 유창 났던 거 생각하니라고. 아들만 있어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대하고 우리 같이 친구할 때 좋고 했던 것 같아. 차림은 근엄해 보이지만 다정다감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연애할 때 이렇게 좀 뭐 특이한 사람이다 제가. 어린 시절 얘기 별로 안 하던데. 집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연애하실 때? 맞아요. 집 얘기 잘 안 했어요.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맞아. 그거 뭐 큰일 나지. 일단 최대한 감출 건 감추고. 인생의 스승을 바깥 도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찾아야겠다는 남편을 따라 청학동 온 지 18년. 예전에 그 저온 저장고 이런 거 창고가 없을 때 다 이렇게 놓고 먹었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무가. 살림은 좀 고됩니다. 많이 누리고 살긴 해요. 그 자연 조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 물, 공기 이런 것들, 음식은 정말 제일 깨끗한 걸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리고 무, 나물도 해먹고요. 국 같은 거 끓일 때 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죠. 어른 아이 모두에게 자연은 가장 좋은 학교. 서당에서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도리를 배웁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한치의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바라지 말라. 이것도 몰라? 셋째에 이어 다음 차례 기다리는 막내는 형들 밑에서 벼락치기 중. 외산 부장사 입고 이미 나갔다 할 때 날추. 날추 입고. 학문은 한치의 시간이라도 10번 이상 읽으면은 외워진다. 다 외워가지고 외워라. 알겠나?
일어나 봐, 얘기해 봐. 우리 백엽이 옛날에 배운 글자 하기만 해보자.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이거나. 어미 이모. 응, 어미 이모. 이거나. 기를. 기를국. 어, 기른다고 기를국. 엄마가 백엽이를 길러주고 있지? 네. 어미 이모 기를국 마음 진. 야, 잘하네. 기특하게 글 좀 읽나 했더니 그새 사형제는 아버지에게 내기 활쏘기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머니, 아들 데리고 하나만 쏘고 올게요. 아버지가 이기라이. 예.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에게 난 아무나 이기라고 했는데. 얼른 연습하랴 동생 챙기랴 바쁜 아이들. 아버지 연습기 없습니다. 어? 연습기 없이 바로 들어가. 야, 그래 위험한 놈들이 있나? 이제부터. 너부터 이제 그쪽부터 쏘고 와. 이제부터. 아, 너무 하시네. 짠, 깐깐하게. 보내는 거였는데. 아빠, 아빠. 사형제는 아버지의 적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승부는 승부. 나머지 나 내 거지. 자, 6점. 아버지, 아, 연속하시니까 솔직히. 8점 하면은 14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이겼다면 원하는 대로 바깥 나들이를 갔을 테죠. 결국 가야금 들고 오는 걸 보니 내기는 졌나 보네요. 아빠가 가야금 연주할 줄 알면 매일 가야금 붙들고 살겠다, 할머니 앞에서. 이제 첫째 구섭이의 연주는 자주 듣지 못할 거랍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가 곧 서울로 갈 형이 요즘 둘째는 가장 부럽죠. 전 그런 생각 했죠. 하죠. 지금도. 지금도 해요? 우리도 저 도시에서 살았으면. 하지만 떠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불 떼갖고 삶았어. 맛있게 먹어야 돼. 지금의 이 시간이 그리워질 거라는 걸 말이죠. 이제 햇빛이 오늘 진짜 좋아. 지금 내가 딱 보면 고구마 저렇게 달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야, 멘트를 날려도 어떻게 그렇게 날리냐? 너무 맛있네, 이래야지. 너무 맛있어. 아, 구우면 될 것 같아요. 머리. 떠올리면 언제나 따뜻한 고향. 청학동에서는 아이들을 오래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